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텃밭, 집안의 텃밭을 배추와 무와 골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무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퇴비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유방만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재배를 했더니 이렇게 무가 풍소가 부족한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챙이 그럴듯하게 자란 무. 사실 저는 새총으로 지금 재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은 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머님이 계실 때 사용했던 씨앗, 거의 한 10년이 지난 씨앗입니다. 10년이 지난 씨앗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고 버릴까 아니면 그냥 파종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흩뿌리기를 했는데 새싹이 잘 돋아서 그냥 그대로 재배하면 어떨까 하고 재배를 해봤더니 이렇게 작황은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생겼지만 아주 무가 댕글댕글하면서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 씨앗이 있는 것들 버리지 마시고 그냥 키우면 되지만 저같이 이렇게 끝까지 가을 무 끝까지 키워서 하다 보면 이러한 작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배추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뽑아먹고 지금은 몇 포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포기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골파 같은 경우도 이 풀과 같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잘 키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란 것이 아주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배추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키워서 갈배기가 아니라 푸르둥둥 하지만 그래도 맛깔나게 잘 키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고 하지만 무 씨앗이 오래된 것들 버리지 마시고 파종하여 일찍이 뽑아 먹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을 무로 어느 정도 작황이 될 것인가 하고 키워봤더니 사실 이 정도인데 작황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 무청 같은 경우가 아주 잘 자라서 올 겨울에 그 시래기국을 끓여 먹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유박을 주고 그것을 쪼아서 뒀다가 심었기 때문에 풍소가 모자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뒀는데 이렇게 풍소가 부족한가 이렇게 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왜 무가 이렇게 자랐는지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뭐 저 자신도 사실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무를 뽑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저 자신도 사실 의아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좀 모습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자라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주시면 저도 내년에 다시 무를 재배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란 무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무가 왜 이렇게 자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를 뽑아서 다 물에 무 시래기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 모양을 보고도 저도 이러한 무가 한두 개 정도 나올 텐데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시비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무를 보신 분들 재배하시면서 해결하신 분들 댓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청을 갖다가 이렇게 걸 때는 위에 있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에다가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쭉 끌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층도 다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에 익은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이 막대가 지난번에 감나무 감을 따기 위해서 전지를 만들고 남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감탈의 위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매서 지금 걸어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리게 되면 이제 가을을 지나고 나면 무청을 이용하여 시래기국을 끓여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무청을 말리겠다고 이걸 걸어 놓을 때 너무나 촘촘 걸어 놓게 되면 날씨가 맑아서 이것이 잘 마르면 이상이 없지만 간혹 가을에도 가을비가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걸 너무 촘촘 걸게 되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 때도 너무나 촘촘 걸 것이 아니라 약간 다모 탈 정도로 걸어서 말려야지만이 완벽하게 잘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가정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을 해서 끈으로 이용해도 되고 하지만 대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해마다 이곳에다가 이제 무청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마다의 그 환경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2층이기 때문에 그늘도 치고 통풍이 잘 되어 아주 잘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무청을 만드시는 그 곳을 결정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무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를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둔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해 뒀다가 이것을 비닐봉지 같은 비료포대 같은 경우에다 담아서 우리 보일러실에 보관해 뒀다가 완전 밀봉을 해서 두면서 이것을 하나씩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 같은 경우 보관하면서 겨울에 잘못 보관하게 되면 찬 냉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그 무가 바람 들었다 하듯이 무를 전혀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비료포대 같은 경우에다가 포대에다가 집어넣고 보관을 하면서 완전히 이것을 온도가 영상 한 2도 3도 정도 되는 곳에 거의 보관을 하면서 입구를 완전히 막아서 밀봉을 해서 보관하시게 되면 겨울 내내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사이즈별로 다시 나누어서 보관하면서 가장 못난 이들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차츰차츰 두었다가 나중에 먹으면서 좀 하나씩 먹으면 되겠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별로 분류해서 이것을 비료포대 같은 경우는 넣어서 보관하면서 그렇게 적재를 해서 바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통풍되지 않도록 입구를 꼭 막아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못난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비닐을 입구를 꼭 막아서 창고에 저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